오늘은 아무데도 안 가? 네, 공주님. 켄터베리 왕국 기사단 가디언즈는 명절을 맞이하여 휴가입니다. 그럼 계속 같이 있는 거야? 하루빨리 왕국을 되찾고 싶은 거 아니었나요? 적절한 휴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지. 지금은 쉬어가야 할 때다. 매번 어디로 훌쩍 가버리다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고 보니 린다와 바비 부유성 사람들과 함께 명절맞이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신청과 함께 구경하고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축제? 에바도 같이 가? 저는 로레인과 만찬을 준비할 테니 어? 공주님은 신청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몸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신참이잖아. 린다, 봐. 안녕하세요, 공주님. 신참도 안녕. 신참이랑 축제 구경하러 오셨나요? 축제라기엔 그냥 모여서 놀고 먹는 것뿐이지만요. 그래도 마지막은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 이건 풍등입니다. 켄터베리에선 명절이 되면 다 같이 하늘을 날리며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제 시간을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공주님께 일을 시킬 순 없어요. 신경 쓰지 마. 다 함께 즐기는 축제잖아. 그렇지, 기사. 지금 이러고 있을 여유가 있나요? 원래였으면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을 명절이다. 이럴 때 전투를 강행하는 건 좋지 않아. 그래서 한다는 게 울보 아가씨랑 놀아주기인가요? 참 성실한 기사단이네요. 공주님께선 왕궁을 떠나 카밀라 여왕님과도 헤어지셨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지만 많이 힘드실 테지. 우리가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한다. 설마 우리란 말에 저도 포함인가요? 가족놀이는 질색이니까 전 빼주세요. 애초에 저들과 저는 서로 죽이고 죽었던 관계라고요. 그런 것 치곤 공주님과 잘 지내고 있더군. 그러면 슬슬 공주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음식을 차려야겠군. 로레인! 보조를 부탁한다. 네? 제가 왜 보조를... 그보다 당신 요리할 줄 모르잖아요.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은 없다. 잠깐! 그거 함부로 만지지 말아요. 고마워요, 공주님. 덕분에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신참도 수고했어. 마지막으로 이건 공주님 거예요. 아니, 열기로 차면 천천히 뜨기 시작할 겁니다. 날리기 전에 소원을 비는 거 잊지 마세요. 응! 기사도 소원 생각했어? 물리치고 그리고 다 같이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빌었어. 기사는 무슨 소원 생각했어? 저는 공주님이 바라는 건 전부
이루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에바! 우리 왔어! 오셨습니까, 공주님? 축제는 즐거우셨습니까? 응! 엄청 재밌었어!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신참, 너도 많이 먹어라.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내일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명절 음식 차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매일 하라고요? 자기 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